오늘은 오늘은 조금 캐주얼한 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쇼핑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갤러리도 좀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캐주얼한 일요일 데이트 갑니다. 에이든이 아이패드 필요하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에이든 쇼핑하는 거 기다리는 중입니다. 배고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썬데이 로스트를 먹으러 갑니다. 안녕. 요즘 음식점 대부분들이 이렇게 QR코드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하지만 저희는 앱이 너무 느리기도 느리고 좀 답답해서 에이든이 직접 주문하러 갔는데 도착했어요. 에비님 혹시 썬데이 로스트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뭔지? 썬데이 로스트가 영국 사람들이 거의 썬데이 디너라고 하는데 디너 시간에 먹는 거 아니고 점심시간에 먹는 거예요. 로스트 디너가 로스트 런치. 뭐냐면 보통은 치킨 아니면 비프 아니면 포크벨리 삼겹살 같은 거 말고 약간 영국 스타일 포크벨리 로스트 감자 당근 괜찮아. Looks so amazing. 먹겠습니다. 어떤지 얘기해줘. 맛있어? 나 근데 고기 약간 너무 좀 질겨. 원래 좀 그래. 요크셔 푸딩. 왜 요크셔 푸딩이야? 맞춰봐. 요크셔 지역에서 나왔다. 예스. 완벽이 되게 천재다. Thank you. 여기 요크셔 맛있는 것 같아. 엄청 플라피해서. 막 영국 사람 먹는 거 좀 중요한 요리.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야채를 많이 안 준다. 그치? 그래? 응. 괜찮은데? 난 야채를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베스트 아닌데 satisfying하지? Yeah, not bad. We just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구글에는 후기가 좋아서 왔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에이든은 맛있게 잘 먹었대요. 아니 영국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썬데이 로스트는 한 번쯤 드셔보실 것 같은데 여기 가세요. 여기가 제가 먹었던 썬데이 로스트 중에서 제일 고기도 부드럽고 엄청 야채가 종류가 많아서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가세요. 여기가 맛있습니다. 오늘 가려고 했는데 에이든 못 가게 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썬데이 로스트 맛있게 먹었고 이제는 갤러리에 갑니다. 거기는 오늘은 아트페어라고 해서 그림을 살 수 있는 그런 데 가는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서 거기 가봅니다. 에이든은 아직도 뭐 살지 고민 중이고요. 까치. 헤이 에브리원. We're off to a really interesting, cool art fair where you can purchase art from independent and smaller artists. It's so cool, isn't it? Anna! Anna! 예쁘다. 나는 영상마다 그냥 자기한테 예쁘다고 해야지. 이렇게 찍으면 예쁘다. 윙크 한번 해봐. 이 아트페어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 박람회인데요. 작품을 구경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박람회 중간에 이렇게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편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거 다 오리지널인데 만약에 오리지널 너무 비싸면 아니면 너무 투머치면
프린트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 집에 수업 같은 거 필요하면 원하면 나는 그냥 해드릴 수 있어. 그럼 당장 만들어라. 나 컬리지에 아트 했잖아. 나 오일 페인팅 할 수 있고. 그럼 당장 만들어라. 110개가 넘는 갤러리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작품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곳은 이제 작가님들도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원하는 작품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잘 체크하셔서 와서 작품 같은 거 실제로 사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Yeah. 어, 무서워. 레이더. 레이더. 화가 난 송강생각 나는데. 나비보를 갈래? 어? 약간 이런 것 좀 제 스타일이에요. 멋있다. 강아지도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귀여운 강아지들 너무 많아요. 강아지 왜 이렇게 많아? 그 미술 보는 것보다 강아지 약간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쿨하지 않아? 봐봐. 저는 약간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쓰는 거 좋아하는데 좀 예뻐요. 엄청 쿨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깔끔한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작가는 되게 그런 걸 잘 쓰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이 영국 작가긴 한데 이 아트 페어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작가의 그림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페어가 아니었나 생각 중입니다. 여기 아트 페어 안에 베누고라는 곳에서 커피를 사서 비터스파크를 좀 걸으려고요. 아까 그 베누고에서 크롤 케이크랑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 샀어요. 에이든 애플에서 뭐 샀는데 픽업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서 베타시 파크 좀 둘러보고 가려고 합니다. The whole time my internet just wouldn't work. Like it said I had internet. 여러분 이거는 인정할 수 있고 아, 한국에 있으면 인정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영국에 사는 한국인 분들이 이거 인정할 수 있죠. 통신사 3 만약에 쓰면 그 휴대폰 위에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거 나와 있는데 안 돼요. 맞아. 왜 그러죠? 아니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니 약간 여러분 지금 약간 대화하자 이런 컨버세이션 좀 해야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매달 이런 subscription 같은 거 내고 있는데 이 서비스 너무 별로예요. 영국에 통신사가 여러 개 있는데 3가 제일 싸고 제일 그냥 제일 싸요. 그쵸? 그냥 가격이 제일 좋아요. 패키지도 제일 좋아요. 그 이게 데이터가 안 터져요. Worst입니다. 그냥 여기 서 있을까? Yes, 좋다. 사실은 그냥 유명한 갤러리 가는 것보다 재밌었어요. 진짜? 그쵸? 에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미술 약간 다 있었어. 그냥 저기 안에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았어. 이거 진짜 my favorite. 옆으로 찍고 싶은데 그 뭔지 알지? 그 파파라치 컷. 아, 뭔지 알아. 여기도 좀 멋있는데. 저기도 한번 가봐. 옆으로. 오, 커피 마신 남자. 오, 오. 아, 차가워.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Look at all these people standing in line. 오, 노래 잘하네. 한강갱. 또 왔고요. 픽업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사는데 기분이 어떻죠? 좋아요. 좀 떨려요. 오케이, 오늘은 정말 해피한 데이였고요. 예. 생각보다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는 하루였고요. 어쨌든 캐주얼한 데이트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제 집에 가는데? 아니 그냥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날씨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녕. 바이바이.